안녕하세요. 점점TV입니다. 오늘은 이 열수축 튜브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전선 피복이 벗겨졌거나 아니면은 새로 결합을 할때 쓰시는 열로 수축해서 쓰시는 튜브인데, 이 튜브도 지난번에 열수축 테이프와 같이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수리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. 뒤에다가 영상을 붙일 테니까요. 한번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탱, 탱, 탱. 밑에 더 탱, 해봅니다. 탱, 탱. 오케이, 성공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